이스라엘의 압제가 멈추지 않는 한 평화는 없습니다. 사실 그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평화롭게 잘 살던 땅을 빼앗은 셈만입니까? 정말 처음부터 그 땅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나요? 그거야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자료가 있으십니까? 그건 상식 아닙니까? 1860년경 마크 트웨인이 팔레스타인을 여행하며 쓴 글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지요.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천사들이 노래하던 거룩한 땅에는 더 이상 살아있는 생명체가 없다. 이스라엘 건국 이전 1800년대의 팔레스타인 땅은 대부분 메마른 사막과 말라리아가 창궐한 늪지대로 가득했었습니다. 1890년대부터 유대인들의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면서 유대인들은 늪지에 물을 빼고 땅을 정성스레 개간해 갔습니다. 땅이 살아나면서 지역 경제가 생겨나기 시작하자 기회를 꿈꾸며 그 땅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아랍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지금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소설을 쓰십시오. 차라리 역사적 사실입니다. 필리피티의 말을 인용해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는 전혀 존재했던 적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고통은 이스라엘 탓 아닙니까?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직후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작정으로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아랍인들에게 곧 이스라엘이 멸망할 테니 잠시만 집을 비우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에 남았던 아랍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시민으로 잘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 집을 비우고 아랍 지역으로 피신했던 65만 명의 아랍인들은 이른바 팔레스타인 난민이 되어버렸습니다. 1948년의 1차 중동전쟁이 예상을 뒤엎고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고 난민들은 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모든 아랍 국가들이 그들을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모든 아랍인은 한 형제라는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어떤 아랍 국가도 난민 문제에 나서지 않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은 그 상처를 그대로 방치한 채 그것을 유엔 앞에 내보이며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무기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아랍 국가의 지도자들은 난민들이 사는지 죽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언론은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하죠.